화평 방송 보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죄종들 오늘 분노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틈타는 분노가 해결되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은 온통 지금 분노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틈내는 그냥 그렇게 서로 못 잡아서 들라든지 뭐 정말 이제는 여자는 남자를 공격하고 남자는 여자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젊은 학생들이 워마드라는 이름으로 미투를 넘어서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자, 과연 저 분노가 과연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왜 저런 분노가 나타날까? 이제는 촛불 들고 한때 그 분노를 세종로 광장에서 표출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치의 문제가 그들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남녀의 평등의 문제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이렇게 분노해야 될까? 끝없이 무엇을 향해서 저렇게 할까? 분노는 어디서 올까요? 분노는, 분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나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분노가 온다고 그래요. 그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원인을 알고 분석해서 해결하면 분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이렇게 분노에 쌓여있는 이런 일들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 네. 네, 분노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서 믿는 사람들도 분노에 그래서 때로는 서로 형제간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사울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이 돼서 사울왕과 함께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는 그런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그만 사울왕이 분노가 생겼어요. 사울이 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죠. 다윗은 실제로 골리앗 하나를 처리하고 왔고 사울은 그동안의 수많은 전쟁 통해서 많은 적을 이기고 평정했던 그런 경력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로 본다면 실제로 사울이 더 많이 죽였을 텐데 왜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울이 한 것은 인간적인 군대의 힘으로 했던 일이고 다윗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고 만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에도 보면 중국에서도 보면 황제에게 황제에게만 만세를 하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왕이기 때문에 천세라고 불렀어요. 천세 만세를 하면 안 돼. 그 당시에도 황제들만 중국 황제들 만세를 불렀지 만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다. 그러니까 황제들은 자기들이 하늘의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인간들을 이렇게 잘못 끌어왔던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은 단 한 사람의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게임이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형편없는 기울어진 싸움을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늘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이 이긴 것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힘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느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 사울은 천천이라는 것은 아마 백성들이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을 것이, 사울은 인간의 용사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주신 용사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용사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사용한 장소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것은, 그만 이 사울은 마음속에 분노를 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힘이 부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맛을 돌리고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그것이 얻을 것이 이제 내 나라 뺏을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비약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 분노가 들어오면 사리 분별을 잊어버려요. 분노에서 하는 일은 다 올바로 행하지 못해요. 분노를 우리 정체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면, 화가 나면은 일단은 올바로 판단을 못해요. 우리의 속담에도 홧김에 서랑질을 한다는 말이죠. 홧김에 서랑질해서 결과가 좋을까요? 사람도 없는데 화난다고 한 짓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는 뻔한 거죠. 이 사울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 홧김에 자기 비약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한다는 것은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 찬, 적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는 똑바로 보면, 이게 적의 차고 악의 찬 눈으로 보면은 똑바로 보면 자기 마음 들킬 것 같은 게 똑바로 안 보죠. 쫙 하면서 보고, 뒷구멍으로 보고, 뒤를 살피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는 악한 감정이 있고, 미워한 마음이 생기면은 그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뒤로 이렇게 눈을 흘리면서 바라보는, 이게 주목했대요. 그러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인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외하는 거로 다윗이 평균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 분노를 살리지 못하고 밤새 이 분노를 살리지 못하자 다음날 악신이 임한대, 사탄이 임했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사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이 약하기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가치관이 아닌 사탄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분이 났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이 분이 나는 것은 무엇을 내가 빼앗겼고자 할 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또한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분이 나죠. 이 사울은 그 자기가 더 다윗보다 인기가 있고 그렇게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자 다윗이 일시적이었지만은 그렇게 그 자기보다 인기가 높은 모습을 보이자 그만 시기 질투가 생긴 것이. 그러니까 이 분노는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이 분노의 정체인 것이. 이제 우리가 분노의 정체를 깨닫고 분노를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받는 저희를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에서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세상 끝도 없이 분노하고 서로 정리하지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분노로서 해결되고 잘못도 없어요. 홧김에 서방되라는 소리가 있지만 홧김에 하는 일은 분노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 틈타는 사탄의 정체를 깨닫고 사탄의 계획을 깨닫고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사랑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에요. 이 땅은 끊없이 분노하면 서로 싸우고 정말 TV를 틀지 못하겠어요. 뉴스 보면 서로 그냥 죽이고 하고 대통령마다 깜빡이 들어 앉아있고 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언제 들어갈지 자기들도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떳떳할까요?
분노의 세상에서는 너무 누구도 안전한 삶이 없어요. 우리가 이 분노를 멈추고 이 분노의 계절을 이제 주님의 평화의 사랑의 계절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 네. 이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들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지 못하면 분노하고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루고자 하고 시기 질투하고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몸에 쓰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정치가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전 정권을 욕했던 것들도 지금도 뭐 비슷한지 그건 뭐 정치가 무슨 어떻게 뭐 특별히 자기들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어기고 무슨 뭐 경제정책 하나 바꾸고 무슨 뭐 부동산정책 하나 바꾸는 정도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결국은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고 자기들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이 잘못된 분노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분노 있는 분노의 이 세상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끝없이 자기 것을 빼앗겼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이런 탐욕에 이 정치에서는 세상은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필요없는 분노 때문에 나라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날 이 분노를 안 하고 이 화가 안 됐으면은 사탄이 틈타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정말 이 사울왕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세운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사람도 정말 그 키가 보초사가 머리 하나 컸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택하실 때 기름 부을 당시에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 시기가 질투가 들어왔어. 분노가 일어난 것이 사탄의 이런 틈을 타고 그를 망가뜨린 것이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올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잃어버리지 않을 대로 이 왕국을 이 분노 때문에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틈타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사랑과 우리가 배려를 통해서 계속 상생하고 서로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죽이는 것은 사탄의 일인 것이 사탄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주게 함이니라. 아, 네. 이것은 지금 사탄은 이 사울왕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네 것을 빼앗기지 마라. 네가 더 잘났는데 왜 어린 저 다윗에게 인기를 빼앗기고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 이렇게 그렇게 놔두면 제가 나라를 빼앗을까지 모른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은 자기를 살리는 일인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 그 나를 내 것 뺏은 자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 사탄이 주는 것이 도적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분노를 주고 우리 마음을 빼앗음을 인해서 이렇게 결국 멸망을 끌어와서 결국 이 사울은 그 나라를 빼앗기는 그 일가족이 멸족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은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작은 분노, 작은 그 시기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이런 작은 틈부터 우리가 잘 방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은, 잘못을 무너지면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 것이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라는 것이야. 우리 마음이 도적질 당하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통해서 마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일들, 우리는 수없이 분노를 내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저 집단이, 저들이 나를 이렇게 했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마음에 교만을 부추겨서, 네가 더 잘났고, 네 것 네가 이루라고 그렇게, 예, 인간들을 끝없이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을 주시고 원하는 것이요. 아, 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아, 네. 사랑은 살리는 역사 있는 분이시 바랍니다. 아, 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허다죄를 돕는 것이요. 그러나 아, 네. 이
사탄이 주는 분노와 탐욕은 우리를 끝없이 멸망에 인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로 야비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사탄이 강강하게 역사하자 이제는 그 작은 시기 질투가 살인하는 죽이고 싶은 생각을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살인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곧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마음속에 틈타는 이러한 작은 미움과 시기 질투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 성품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살인까지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분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분노를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 네.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 네. 분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 네. 이 땅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 분노 투성이 이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가치관 각자 자기 소견이 오는 대로 그 정의를 세우는 이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드루킹이 하는 자들이 그 여론을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따르라고 이 미혹시키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여러 사람들이 많은 표가 나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의로 알고 그 목소리 크고 남들을 인도한다면 그들에게 정의를 인정하는 이런 잘못된 정의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한 이 분노의 도가니로 만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 가치관과 너무 지금 타협되어 있어요. 너무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기복주의와 잘못된 은사주의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복보다는 영혼의 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니 아,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치관보다는 하늘의 가치관을 먼저 구한 후에 그 가치관을 들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랍니다. 아, 네. 그러나 그 땅의 모든 지금 잘못된 기복주의자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의의 관계를 이루어지면 그분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은혜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미흡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고 풍요가 아니래요.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은혜 속에 살아야지 항상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아무리 세상 것을 시작을 해도 세상 것으로는 끝없이 갈증나고 불평, 불만, 분노만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는 저와 있는 것이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 땅의 것의 가치가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할까서 주지 않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 탐욕과 내 가치관을 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 질투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 네. 이 사울은 이렇게 분노의 극에 달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밑에 있을 수 없어서 광야의 방랑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 세상을 떠돕니다. 그러나 사울은 10년간 3천명의 기병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분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보통의 사람들이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야기하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장상이 뭐 있어요? 자기 장상으로는 것은 그
자기 나라를 빼앗으러 온 적장을 이긴 그 죄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찬양한 그 죄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 인도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예배 인도하는 찬양하는 다윗마저 그 모습마저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이 다윗, 아니 사울.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돌아보이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저 교회 나오던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예, 부부간에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예, 뒷바라지하다가 그만 부인이 돌아버리더라고.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는 평상시에는 바람가도 못하고 잠전하던 양반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막 그냥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약을 올리고 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당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부인이 뒷바라지하다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분노가 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참 정할 때 보면 서로 네 탓이야. 네 탓.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너 때문에 됐다. 서로. 이 그런 분노로는 아무도 해결될 수 없어요. 결국은 그 가정은 파탄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오늘 이 다윗은 그 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분노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분노의 정체를 알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을 내가 해결한다 해결이 됩니까?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녔지만 죽였나요? 자기의 분노, 악한 감정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끝없이 사탄의 그런 지옥과 그러한 불구덩이로 파멸을 끌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것이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으로 또 생명을 풍성주고를 하고자 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원하는 것이. 그런데 사탄은 끝없이 이 사울을 흩어 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을 공격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죽으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 번은 옷깃만을 메고 한 번은 그 위에 창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창. 원래 사울은 이 창의 명수였어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창을 던져서 내가 벽에 박으리라. 그 찬양하는 다윗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왕 앞에는 그 창이 있었고 그 신하들 앞에는 아무 무기가 없잖아요. 왕 앞에 할 때는. 그러자 이 다윗 사울은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창을 잘 쓰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이려 했지만 두 번이나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 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 네. 아무리 자기의 그 용사인 사울이 창을 갖고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비문으로 빗밭하고 수금하는 이 다윗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나누라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아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지옥을 멸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다윗은 사울은 이 왕이었지만 마음속 항상 지옥이었어요. 빼앗길까봐 두렵고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러자 3천명의 기병을 데리고 10년간을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이 그 마음은 지옥이었기 때문에 지옥의 삶은 분노로 인해 시작하는 것이 그랬을 때 그 지옥은 그를 파멸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러나 도망자의 생활을 하며 했던 이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원하다가 정말 많은 낭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나를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평안히 인도하시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아, 네.
그 안에는 그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 정말 도저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던 것이야. 그는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것이야.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놓아주는 원수를 사랑한 이 다윗은 결국 그 땅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세상의 분노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들이 그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해야지 그리스도인 자체도 싸우고 목사들끼리도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데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겠냐 말이야. 교단들마다 서로 갈라졌다 붙었다는 것을 고소고발하고 법원에다가 하는 이제는 분노의 계절을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먼저 적어야 되는 것이 사울이 하고 있던 이런 더러운 분노, 시기와 탐욕 이것을 잊혀버리는 이 분노를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은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마음속에는 자기가 주인된 삶 그 사울의 왕국이 자기 것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왕국이냐?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우자 그러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삶이 다윗이 잘못을 잘한 것이 하나도 질투나지 않아야 돼요. 자기 것이 아닌데 뭐 때문에 그 질투하냐? 지금은 생각하니까 응? 세상의 목사들이 서로 고소고발하면 자기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고소고발하는 것이 지 것이 어떻습니까? 아닌 것이지. 특히 주의 종들에게 이 주의 종을 세운 다윗과 사울 이 두 종은 한 사람은 하나님 세웠지만은 하나님 세운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 세우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알았어요. 가지고 준 것도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차이인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가 왕이고 자기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 것으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용서하라고 그럴 때 자기 아들에게 네가 저 다윗이 하는 이 나라가 네 것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것을 누리는 청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그런 생각할 때 빼앗긴다고 분노하고 빼앗긴다고 저거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정말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 한국교회가 이제 이 분노를 접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를 접어야 세상의 분노가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하며 쫓아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분노를 적을 수가 있겠어? 당연한 줄 아는 것이 세상. 먼저 우리가 이 분노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질투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지 못해서 탐욕에 몸을 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를 접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같이 잘못이 없는데도 끝없이 사울이 이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니까 화평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다윗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화평했던 것이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평화의 기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원수 분노를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 하니까 세상의 분쟁과 분노의 계절로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이고 이제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사울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같이 느려서 금방 나타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를 가깝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에 우리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것을 조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판단으로 우리가 벌써 이루어내야 할 때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분쟁과 서로 싸움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모든 교회 내의 문제, 또한 정치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다시 밝히는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자기 시 질투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분노 투성이 된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원수도 내가 부여하는 이 우매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원수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만 오면 마시오랴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먹으리라. 우리의 원수가 줄이거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마시오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숯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숯불이 많이 쌓이면 불이 나죠.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고 우리가 갚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아, 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이 한국교회 회복될 줄을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세상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 원수에게 짓는 모습이 분노인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분노 투성이 분노의 계절은 원수에 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나 따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 이것이 내 손해 때문에 아이고 그런 목사님 내가 손해보고도 그렇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다 알고 계시고 아멘. 능치 못한 영웅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원수 맺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증오와 분노를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마저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능력 주심을 갖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회복되어 이 땅을 깨우고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분노의 계절 살면서 이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서로 네 잘못 내 탓이라고 서로 비방하며 서로 욕하며 이러한 끝없는 분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할 때 이 땅에 그의 더해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에 덮여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이 악순환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멘. 서서 고소고발하며 서로를 자목지 못해 분노하는 이 현상을 사탄의 괴인을 깨닫고 이제 모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밝히고 썩는 이 세상을 막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아버지 나를 사용하는데 아버지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